자, 우리는 이제 김미아 마을로 갑니다. 김미아 마을. 어, 에어컨 켜야지. 김미아 마을, 우리 대선배님 마을이죠. 용인에 있는 김미아 마을로 렛츠고 합니다. 렛츠 고 고 고. 자, 오랜만에 질찾사 즐거움을 찾는 거죠.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정진욱도 옆에 앉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기름님 10,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고마운 동료입니다. 나누는 즐거움.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이에요. 날씨는 좋은데 오른쪽 먹구름이. 그리고 이제 햇빛이 좀 약간 그늘이 져가지고 구름 때문에 하늘은 진짜 맑다. 하늘은 진짜 맑은데. 가을이 진짜 됐더라고. 안 덥더라고. 선풍기 틀면 춥죠 이제. 선풍기 틀면 춥더라 진짜. 자, 드디어 김미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우리 김미아 선배님. 김미아 선배님이 여기 살고 계신 김미아 마을입니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와, 펜션 같은 뭐 제비 상점도 있고. 어, 되게 예쁜데요? 안녕. 안녕. 그 집사님. 누구의 집사님? 누구십니까? 예? 저기요. 여기요. 안 들으세요? 예? 여보세요. 여기요. 헤헤. 우리 영 집사입니다. 집사님에게 살이 찌셨어요. 예? 뭐 귀찮으세요? 만사가 귀찮습니까? 예? 여기요. 살이 왜 이렇게 찌셨어요? 아주 잘 드시나 보구나.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만져도 허락하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허락해주셨어요. 귀요미 집사님. 자, 집사님 수고하시고요. 너무 좋네요. 여기 김미아 마을인데요. 김미아 마을. 아, 여기 카페에 올라와 있는데 소똥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시골 정취, 아, 고양이 냄새가 나서 상당히 좋습니다. 김미아 마을 좋아요. 자, 김미아 마을에 잘 다녀왔고요. 아, 너무 정신없이 얘기하고 맛있는 고기와, 아,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까 마무리를 제대로 찍어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리고 드론도 제가 찍으려고 드론샷을 김미아 마을 하늘에서 담으려고
딱 가져갔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10m 정도 높이 떴다가 바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미아 마을은 제대로 찍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되게 선배님도 만나서 좋았고, 중요한 게 김미아 마을을 갔다 왔는데 김미아 선배를 못 찍고 왔어요. 같이 자리하고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김미아 선배를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간다면 꼭 찍도록 하고, 좋은 시간이었고 김미아 마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미아 마을 여러분 한 번씩 가보세요. 되게 추천합니다. 가끔씩 거기서 문화 공연, 예술 문화도 공연도 많이 있으니까 가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